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. 사격성 추천 빌드. 하, 여러분 요즘 진짜 사격성 너무 세죠 여러분. 진짜 이해합니다. 저도 지금 제가 일부러 영상을 안 트는데 3초 만에 죽는 영상이 제가 3개인가 4개 찾았어요. 제가 물약이랑 충에도 못 쓰고 3초 만에 죽는 영상을 4개 찾았거든요. 아 계시죠 그 빨리. 4개를 찾았는데 저도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 그러려니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겨내야죠. 제가 사격성 빌드를 하나 짰는데요. 사격성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검성이나 뭐 다른 클래스처럼 뭐를 썼을 때 뭘 대체하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. 아, 진짜 자기가 판을 잘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. 빠질 때 잘 빠지고 붙을 때 붙어주고 회계 잘 써주고 지폐 잘 써주고 그냥 육감에 그냥 좀 의지하고 이거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빌드를 하나 짰어요 여러분. 빌드를 하나 짰습니다 여러분. 자 잘 보세요 여러분.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격성이 와요 여기. 자 이거 붙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. 보세요. 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. 기갑성전이랑 음성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뭘 써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. 음성은 그냥 무한 즉변이에요. 그냥 즉변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. 잘하는 사람이랑 만나면은. 기갑성은 스턴 들어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어요. 때리다 보면 제 에임이 없어 스킬을 못 써요. 이거 뭐 어떻게 돼?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. 그나마 사격성은 제가 빌드를 하나 짰습니다. 머리를 짜가지고. 자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. 그래 놓고 다 잡으면서. 심하네 정말 데미지 안 들어가죠. 이 도깨비 캐릭터 지금 풀각성의 풀사령이거든요 지금. 유쿨라스 서버 도깨비 캐릭인데 심하네 보면은 데미지 정말 안 들어가요. 아 아닙니다. 얘는 충의 연계기를 써서 제가 잡은 게 아닙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.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. 사격성이랑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스킬이 뭐예요?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. 대표적으로 두 가지. 저는 개인적으로 미간 정조준 그리고 심한입니다. 미간 정조준 심한이에요. 근데 일단 저희가 먼저 사격성에 충혜를 쓰게 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. 다양하게 많아요. 그거는 진짜 누구나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. 충혜를 쓰게 하는 방법.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. 충혜가 끝날 때쯤에 심한을 쓰고 이러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.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. 제가 빌드를 안 짰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. 살살 전할 때 사격성이랑 싸울 때 진격백이랑 살극을 아끼세요. 진격백이야 살극을. 왜? 여러분 사격성의 회피 스킬이 두 개 있잖아요. 지폐 심한. 여러분 심한은요 진짜 살극으로 살극으로 공중 포박을 쓰면요 진짜 90 저항. 저는 이때까지 저항 난 적이 진짜 손에 꼽혀요. 진짜 저항이 안 나요. 살극 쓰면 진짜 거의 그냥 뜰린다 생각하시면 돼요. 살극으로는 심한을 뜰고 지폐는 진격백으로 지우세요. 이해되십니까? 저는 일단 풀스킬로 싸운다는 가정하에요 여러분. 아 여러분 견제해봐 알았어. 지폐나 충할 심한이면 안 뜰 거가. 그거는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진짜로. 그건 대처할 그 정도는 다 무조건 대처하실 수 있어요. 충한 먹었으면 멸살 갈기고 쓰셔도 돼요 진짜.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. 이 사람이 충의 연계기를 썼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. 어차피 심한 올리잖아요. 지폐 쓰죠? 보세요 지폐 썼죠? 지폐를 제가 진격배로 바로 지워버려요. 그 다음에 심한 쓰죠? 이 사람 진짜 사형성에 정석대로 했어요. 충의 연계기 쓰자마자 나한테 문포가 안 맞았잖아. 정석대로 한 거야 진짜. 이거는 쓰자마자 살극에 포박. 자 여기서 중요한 점. 살극에 포박이 돼도 심한이면 마무리가 거의 안 돼요 솔직히. 잘 안 돼요 진짜. 템 좋고 이런 사람 싸우면 진짜로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요. 포인트 여러분 살극에 공중포박 띄운 상대한테 문양각인 3단계 못 박을까요? 박을 수 있죠. 공중포박이 끝나고 내려오고 심한이 끝나고 어차피 문폭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포인트 이거예요. 심한을 뺀다가 아니라 심한 올렸을 때 문양각인을 3단계 받고 딜을 한다예요. 심한은 안 끝납니다 여러분. 보시죠. 심한은 안 끝나요 바로.
심한이 안 끝납니다, 여러분. 명선으로는 안 뜹니다. 명선은 그 돌파값이 없어요, 여러분. 이해되세요, 여러분? 사격성이랑 싸울 때 살극이랑 진격백이랑 합치시고 살극으로 공중포발을 띄웠을 때 딜을 넣겠다가 아니라 문양각인의 3만개를 받겠다. 네가 심한 끝나면 나한테 뒤졌다. 이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느낌표 드신 분 계십니까? 와,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? 이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, 여러분. 저는 또 강점이 자석딜이잖아요, 저는. 저 진짜 그냥 이제 가석딜로 진짜 조져버릴 때도 있어요, 저는. 자석딜하고 그냥 도중에 막 판단해서 회계 키고 조질 때도 있고요. 알겠죠, 여러분? 사격성이나 싸울 때 상대방이 대처하는 지폐와 심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살극, 진격백이 아껴라. 누구나 이기실 수 있어요. 사격성은 극복할 수 있어요. 사격성한테 살성은 제가 보기엔 강합니다. 진짜로. 뭐 중에 씹히거나 진짜 너무 진짜 우리가 무슨 자일리톨도 아니고 진짜 뭐 아작아작 씹히잖아 솔직히. 중에가 씹히거나 1% 신석이 안 터지거나 그런 이상 심한이란 스킬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박이 끝날 때까지 안 죽었다는 가증하게 살극 없이 아 가능하죠. 사격성들은 마저 입은 애들이 저 진짜 사격성 마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. 왜? 쟤들은 너무 세요. 때리면 죽일 수가 있어. 쟤들은 마저 아니에요. 진짜 내가 사격성이라도 마저 안 할 거 무슨 방어야 그냥 죽가면 죽는데. 진짜 살극 없이 아니죠. 심한이란 스킬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부하기 끝날 때까지 안 죽으면은 심한이 끝날 때 기다려. 한 1, 2초면 끝나요. 1, 2초면 끝나요. 그때만 기다렸다가 쓰시면 돼요. 심한아 1, 2초면 끝나거든요. 공중포박 끝나면요. 자, 지금 BJ 굴림보가 말하는 사격성 상대로 하는 초천 빌드 이해가 안 되신다. 지금 말씀해주세요. 난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.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자세하게. 진짜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? 이해 안 되신 분 없으시죠? 심한에는 살극, 지폐에는 진격배기. 네, 무시님. 청해송이님 어떤 게 안 되세요? 그 빨리면 술 돼서 그래요. 네, 부시님 말씀하세요. 네, 말씀 들으세요. 말씀하세요. 뒤치기 말고 1대1은요. 저 정도 야, 이 정도 팁이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면 PVP는 정답은 없어요.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. 수학이 아니에요. 중해를 쓰자마자 중해 여갱기를 안 쓰고 저거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중해 끝나자마자 중해 여갱기를 안 쓰고 바로 심한 쓰면 그건 사격성이 마부예요. 제일 까다로운 사격성이 그거예요. 제일 까다로운 사격성이 저 그거예요. 중회가 끝나기 1초 전에 아까 내가 말한 그거 있잖아. 생각의 전환 PVPT 1초 전에 심한 키는 해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합시다. 우리도 방어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아요. 학살, 육감, 회계, 지폐, 그림자 분신, 불략. 말했잖아 아까 1% 신석 안 터지는 이상 안 죽는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팬가입 감사해요 장인님. 알겠죠? 이게 제가 이거 100% 정답은 제시해드릴 수 없어요.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다. 이런 빌드가 있다 이거지. 제가 뭐 이 상황에 암습 쓰고 문양각인 받고 공중포벌을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돼요. 상대방이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상대방은 유저입니다 여러분. 어디로 뛸지도 몰라요 여러분. 알겠죠? 그렇죠. 사격성 분들은 이 생각하면 돼요. 아 중회가 끝나기 1초 전에 심한을 쓰는 거 사격성 진짜 존나 짜증납니다 진짜로. 물론 여러분 사격성도 지금 이걸 대처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. 저는 사회성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. 뭐 사격성 분들 잘 생각하세요. 전 말을 안 하겠습니다. 자 봅시다. 뭐 빠져서 붙어도 되고요. 그림자 분신이 뭐 15m나 앞으로 가니까 여기 선택폭이 많아요. 아까 빌드의 선택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택의 폭이 많아요. 그건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. 그냥 자신이 딱
많이 주고보고 많이 PVP 경험해보면은 아,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. 막 판단이 오잖아요, 여러분. 맞죠? 자, 여러분, 또 이해 안 된다 계십니까?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이제 살상의 대표적인 딜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